아, 배고프다. 너는? 어, 나도 배고파. 그래서 그럴 줄 알고 여기 피자를 준비했는데. 어. 자, 일단 열어서 먹어보자. 그래? 아, 세 조각 먹었어.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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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오늘 저녁은 스팸으로 먹는 거 어때? 스팸으로 가자. 네, 자, 환기는 끝났고, 자, 이제 마트로 가볼까? 네. 이 복잡한 풍선을
다 진짜 쌤을 구워서 잘 먹었다. 그래, 잘 먹었어. 이제 쌀을 볶아볼까? 쌀을 밥을 해야지. 그래, 밥을 찢자고. 밥을 찢자. 어, 이 곰돌이 쌀 뜯어야 되는데. 내가 뜯을게. 내가 뜯을게. 아, 내가 뜯었어. 자, 여기가. 오, 쌀이 많네. 곰돌이 쌀 다시 해먹자. 그래. 오, 쌀이 나왔어. 곰돌이 쌀. 야, 곰돌이 쌀 좋아 보이네. 근데 왜 이렇게 겉폭투가 많이 싸매져 있는 거야? 어, 가게. 내 쌀이 뜯어먹고. 그렇게 해 다시 돌아오게 된 행박과 동박. 그건 갑자기 왜 들어봐 동박. 나와라. 아, 뭐야? 이거 왜 이쪽으로 들어갔지? 어, 여기 나왔네? 어, 황금곤충이 있어. 그 드디어 찾았다. 근데 그 학당 아빠는 어디 갔어? 학당 아빠? 응. 어, 저기 오는데? 어떡하지?
뭐야, 다리가 왜 이렇게 길지? 내가 악당한테 싸워볼게. 응? 악당 아빠 죽어! 방금 꽃춤을 켜봐! 저, 일단 피하자! 햄박 어떻게 된 거야? 심폐소생술이 아니 아니. 아. 갑자기 그 악당 아빠가 갑자기 나를 밀쳐내고 화룡으로 내 머리를 폭 하고 친 다음에 황금곤충을 날아간다. 어떻게? 황금곤충이 날아가 버렸어. 황금곤충이 날아갔어. 가보자고. 잠시만, 괜찮은 것 같아. 저 뭐라고?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아주 잘 뛰어오네. 황금곤충을 찾아보자. 어디 갈까? 그러게. 황금곤충이 많이 모이는 팔찌래. 이게 가격 얼마인가? 뭐야, 30만 원. 아무튼 30만 원. 같이 끼고 갈래? 아, 잠시만. 그 손가락 회수로 끼고 가자. 왜? 그러다가 잃어버리면. 땅 오빠가 놀이 가자고. 있지 않을까? 어, 여기 황금 곤충이다. 드디어 다시 찾은 우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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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 곤충 어디 있는 거야? 아, 동박 일어났어? 아, 일어난 게 아니라. 아무튼. 아, 진짜 황금 곤충은 어디 간 거야? 황금 곤충이 많이 보이는 팔찌가 있어도. 어디? 함께 가보자, 저기로. 뭐야, 여기는? 아, 여기는 비밀 창고야. 악당 아파라! 어디로 간 거 아니야? 맞네? 아, 내 방을 어디로 가다니. 뭐야, 이상한 쪽지도 있고. 이건 몰라도 돼. 감히 협박하러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 아니, 힌트가 볼게. 아니. 아유. 내가 태클을 걸었어. 아, 악당 아빠야. 조심해. 악당 아빠는 태클을 걸기로 유명하다고. 아빠를 아까 전에 봤긴 봤는데. 진짜 황금곤충은 어디? 다시 나타났어. 어디? 이 악당 아빠 이렇게. 어, 잠시만, 이거. 잠시만. 계속 나타나서 태클이 걸고 있어. 으이, 진짜 으악! 또 태클 걸었네. 이제 다리가 너무 아파서 지팡이를 짚고 가야 할 것 같아. 첫 번에 난 할 만한데 대신 아까 전에 꼬리처럼 내 머리를 내려치는 바람에 머리가 잠시 오르락이긴 하지만 할 수 없어. 경찰서에 신고. 잠깐만, 경찰도 잡을 수 없는데. 일단 우리가 꼭 해결해보자! 잠깐! 어린이 여러분은 도움이 필요하면 선생님, 부모님, 보호자, 경찰서에 연락하세요! 뚜두둔뚠! 벌써 아까 전에 인근숲으로 왔어. 이 인근숲에는 괴물이. 잠깐! 내 핸드폰이! 아까 아빠가 내 핸드폰을 던져! 악당 아빠 때문에 다리가. 다리가 네 힘들다. 네. 내 다리가 힘들어. 내 다리가 나는
아, 치킨 먹고 싶다. 나는 컵라면이. 가방이 엄청 많아. 종이 가방이. 가방이 엄청 많아. 여기서. 할, 더 이상. 어! 문이 닫혔어! 어떡해?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거 맞아? 불이 나갈 수 있냐고! 무섭다. 무서워. 불을 켰어. 어떻게 된 거야? 봐봐. 안 돼. 안 되는 거야. 괜찮아? 이게 뭐야. 악당 아빠가 설마 우리를 가둔 거 있을까? 이제 우리도 악당 아빠를 처치해. 악당 아빠 소리가 들리는데? 너희 그거 좋다. 이런 멍청이들. 악당 아빠야. 에이. 문이 안 열려. 이거는 잠기는 문이 아니야. 우리 지팡이가 어딨어? 잠깐 우리 지팡이. 뭐야? 자,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여기를 나갈 수 있대. 그래? 간식을 한번 꺼내볼까? 그럴. 아, 무서워. 자, 간식을 꺼내서 먹자고. 그래? 나도 같이 먹. 근데 악당 아빠가 남긴 독극물이면 어떡하지? 일단 먹어보자고. 그래? 주의, 출처를 모르는 음식은 위험할 수 있으니 먹지 마세요. 으악! 뭐야? 여기가 어디지? 갇힌 지 얼마나 됐지? 그러게. 아, 갇힌 지 30초인가 봐. 30초라고 착각했나 봐. 우리는 여기서 30시간째 있었어. 30시간이. 어, 일단 아, 배고파. 나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래. 문제. 1+2 1을 구하시오. 에? 완전 바보 아니야. 들어봐. 1+2 1은 창문. 땡. 2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나갈 수 없습니다. 안 돼. 엄마, 왜 창문이라 했어? 괜찮아. 그 다음 문제만 풀면 돼. 그 다음 문은 60시간도 풀 수 있습니다. 아, 어떡하냐. 60시간 후. 근데 햄버거 괜찮아? 너무 배고프다. 왜냐면, 아, 컵라면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은데,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 어, 나갈 문제가 떴어! 뭔데? 문제는 44 곱하기 88이야. 맞습니다.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가자! 다만 3년 후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이 버튼은 뭐야? 그래? 눌러봐. 뭐야? 이렇게 불이 켜졌네? 60시간 후에 다시 켜집니다. 이런. 어, 이 문제만 풀면 한 방에 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햄찌와 동물들 TV 구독자 수입니다. 오, 너 알아? 는 아닙니다. 햄찌와 동물들 TV의 멤버를 모두 말하시오. 멤버? 그건 또 우리 전문이지? 너가 말해봐. 햄박, 동박, 준서먼, 또 민준문도 있었는데 이제 나간대. 삐. 나간 사람 너? 아니요. 그래? 그러면은 준서먼이랑 또 재환몬. 그리고 또 없습니까? 또? 응. 정답입니다. 나갈 수 있습니다. 오예. 정답은 햄박, 돈박, 준섭의 제안만. 땅차고. 아, 나온 거네. 아, 배고팠다. 지쳐. 우리 뭐라도 먹으러 가자. 그래. 뭐 먹지? 자, 배고파. 먹어야겠어. 나는 테이블에 앉아서 우와. 먹어야지. 과자를 입으로 아우. 다스 과자네. 아무도 저기 들어가면 안 되겠다. 뭐지? 그게 무슨 소리야?
근데 왜 우리 끌려왔을까? 어?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한번 들어볼게. 응? 어? 이렇게 들리는데? 햄박과 동박은 여기 영원히 갇힌다? 문제도 없다? 뭐? 햄박 어! 나가는 방법이! 잠깐 햄박 걱정 마. 아, 악당 아빠와 악당 엄마를 손길에 나가려면 두 번째 방법이 있잖아. 문을 깨부숴라.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이 문을 부술 수 있는 것은 없다. 다만 황금곤충의 똥이 이것을 썩게 만들어 없앨 수 있다. 근데 우리는 황금곤충을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황금곤충은 달아나고 버렸고. 그러게. 아, 우린 여기 영원히 갇혔어. 나갈 수 없어. 여기 영원히 갇힌 거야. 잠깐. 바로 와줬네. 그래? 언제 올까? 지금쯤에서 입었어. 어, 문이 열린다. 열리는 게 아니라 밥 주려고 왔네. 어,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밥 주려고. 뭐야, 책상도 계속 넘어지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게. 여기 갇힌 지가 얼마나 됐을까? 갇힌 지는 8일 9시간 59초. 지금까지 비상식이랑 빵을 먹고 있는데 빵 얼마나 남았지? 없어 이제. 그래? 아휴, 빨리 사무실로 돌아가고 싶다. 햄박. 응.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게. 아, 그래, 두드리보다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바보들아! 조용히 하라고 이 멍청이들아! 너는 SOS 신호도 모르는군. 이런 바보 멍청이들! 악당 아빠 배부리에요 멍청이. 어! 악당 아빠가 문을 부수고 나왔어. 이제 우린 나가기만 하면 돼. 그래? 그... 어서 이제 나는 돌아가야겠어. 내 집으로. 그래? 응. 혹시 같이 갈 수 있을까? 그래? 가지 뭐. 신발 왜 이렇게 신기 어려운 거야? 어? 왜? 문에 붙었어. 너가? 어. 문에? 어. 문에 붙어버렸는데 어떡하지? 왜 밀었어? 뭐야, 열렸네? 이제 가겠습니다. 아직도 불안하구나. 무섭다. 하지만 우리는 엘베로 탈출하면 돼. 3. 아, 악당 아빠가 문을 부수고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먼저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래. 어떡하지? 왔어, 왔어. 빨리 가야 돼. 이게 뭐야?
이상 테이프. 동산은 넘어가야 돼. 나 너무 가팔라. 가팔라. 아, 코끼리 똥산이 저거였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우와, 사실 이거였네. 내 신발이 녹아버렸어. 내 신발이 녹았어. 내 신발이. 신발로 갈 수 있을까? 아, 코끼리 똥 바위가 아니었구나. 내 신발. 나는 점점 녹고 있단다, 윤우야. 그래, 얼른 내가 도와줄게. 똥박. 악, 또 다였네. 그만 좀 다요. 아, 2화에서 계속. 2화, 악당 딸을 피하고 잡아라. 나는 회복량이 있어서 괜찮아. 그래? 내 신발도 회복사 두 번에 살았어. 근데 집으로 가는 길이 어디지? 어, 미로가 엄청 많은걸? 와, 여기 왕도로 무지개 도롱뇽이야. 이 도롱뇽한테 물리면 사망한대. 야! 그런 거 없어? 어, 저기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내 손을 물었어. 이놈이 지금 우리 햄박에 손을. 미안하다고 나 태워주네. 이게 도룡룡으로 다시 왔지? 에이, 으악, 으악. 얘한테 타야겠어. 으악. 타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안 돼. 회색 칸에 닿으면 죽는데, 그 집시. 어, 진짜? 이 칸말이, 야, 내 가방 어떡해. 가방이 집중했어. 올릴 수는 있어. 머리 부분에 타면은 내 가방 겨우 살렸네. 가방이 즉사할 뻔했어. 봐봐, 여기 올라가는 게 너네 집이 어딘지 살펴볼게. 응? 난 모르겠어. 계속 가고 있어. 이게 뭐지? 소지판이네. 인근에서 가보자. 잘. 돌아서 가. 몇 번이나 같은 장소를. 아까 전에 그 말이잖아. 저 말은 이제 타면 안 될 것 같아. 아무래도 너무 지쳐는 것 같아. 아무래도 저좀 많이. 잠깐. 땅 오빠가 저 위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무슨 일일까? 헉! 악당 엄마한테 술병으로 뚜치를 맞고 있어! 왜지? 내 발이 거북이 걸렸어! 떼어지지가 않아! 잠깐 떼어졌어! NG! 내 발이 거북이 걸렸어! 떼어지지가 않아! 어떡하지? 어! 떼졌어! 이 바지를 이렇게 노란 포즈다. 이제 가보자고. 코아피아 집이. 잠깐, 저 도롱뇽은 여기 있네. 왜 돌아서 온 것 같지? 이 도롱뇽이 가보자. 회색 부분에 좀 닿은 것 같은데. 지금 패샤 할머니입니다. 하이. 할머니 찍고 있어? 도움이 없어. 아니야. 하지 마.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 빨리 해야 돼. 응. 알았어. 시작. 아, 이제 도롱뇽을 마음대로 다룰 수가 있게 됐어. 근데 회색 부분에도 닿아도 돼? 그럼 나도 되나? 아마도? 되네?
에헴, 도롱뇽아 내 말을 따라와. 병이 너무 많이 들었어. 도롱뇽아, 혹시 내 집으로 데려다 줄 수 있니? 이 도롱뇽? 어? 될 것 같은데? 타보자. 그래, 타보자고. 하지만 도롱뇽은 걸음걸이가 너무 느린걸? 이제 한 걸음 됐어. 5시간 뒤. 아직도 한 걸음 있네. 이제 두 걸음 끝날 때야. 이제 어떻게? 아, 얘 타지 말자. 잠깐 햄박. 네? 나한테 속도를 빠르게 하는 약이 있어. 그래? 그럼 바로 여기 가방을 잘 살펴보면 여기서 자, 이거를 눈에 발라줘야 돼. 다리 아니야, 눈에. 옆에 눈에? 어, 빨라졌어. 빨리 타. 아, 너무 느린데 살짝. 잠시만. 너무 느리진 않았지만 60km에서 5배로 갈 수 있어. 이제 300km. 우와! 하는 마켓에서 샀어? 뭐라고? 햄찌 인척하는 마켓에서 햄찌 샀어? 인척이라고? 애 어? 이름이? 어. 햄찌 인척? 한번 볼게. 어, 거기서 샀는데? 왜? 아, 거기 서면 안 되는데? 왜? 거기는 항상 분량 10분이거든. 설마 악당 아빠가 운영하는 데일까? 악당 아들이 운영하는 데. 거기서는 어, 예를 들면 퍼핑 캐티를 엄청 좋은 약이라고 소개하고 3천만 원을 팔아. 근데 장난이란다. 사실 햄찌가 동물들 TV 샵에서 샀어. 그래? 다행이다. 가자. 근데 왜 하필 눈에 바르는 거지? 눈에 바르는 거야. 이상하죠. 어, 잠깐만. 햄찌가 동물들 TV가 아니라 햄찌가 동물 틀 TV잖아. 틀 TV? 뭐야? 햄찌가 동물 틀 TV는 잠깐만, 사람들이 쳐다. 잘못된 데다. 저기로 나가는 거네. 응. 어서. 일부러 가도 되지 않을까? 아니. 우리 초스피드로 달리자. 그래. 우와, 걸음걸이가 느려졌어. 뒤로 가는 것인가 봐. 어서 지나가자. 횡단보도 건너요. 그래, 어서 가자고. 엄청난 모험 중에 차를 줄게. 3시 53분. 난 4시 10분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악당 아빠가 잡는다고 문자가 왔어. 진짜? 하지만 나는 비겁하게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고 악당 아빠를 꽁꽁 잡을 덫을 준비해놨지. 난 금을 쳐. 하하. 우리 비겁하지 않다. 왜 이렇게 평화롭지? 평화롭지? 평화의 길인 거. 평화의 길은 차별이 없잖아. 내가 보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캬캬. 아, 자, 어서 가고 있자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다른 영상. 자, 사슴벌레 게임. 가위바위보. 자, 네가 사슴벌레라. 응. 나를 쫓아오는 거지. 10초 세고 와. 아, 뭐야? 그런 게임이다. 그래. 잘가.